차관이 답변하기 직전에 소설 쓰고 있네?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것이 파행의 원인을 제공한 겁니다. 이렇게 우리 법사위원 전체가, 우리 국회가 이렇게 피감기관의 장으로부터 모독적인 발언을 듣고도 아무 일 없었느냐. 그렇게 지나가서 그냥 국회가 그냥 계속 윤한영 의원이 질의응답을 할 수 있다? 우리 국회의 권위는 뭐가 되고 우리 국회는 뭐가 됩니까? 저희가 파행됐다라는 뭐 그 말씀들을 하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건 파행은 아니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뭐 일부 논란이 있었던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. 그것도 너무 그 신중대들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한편 그 국회가 그 피감기관으로부터 존중받아야죠, 당연히. 그런데 그 존중은 국회 스스로가 제대로 된 태도와 제대로 된 질문을 통해서 존중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된다.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.